네, 안녕하세요. 도깨비불리안입니다. 지금 좀 소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요. 전투기 소리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외곽 동네예요. 서울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경기도 측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저는 원래 이쪽 사람은 아니고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제 악센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남쪽 억양이 많이 묻어나와요. 올라와서 산 지는 좀 오래됐고요. 제 친구 대복이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진 않고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보통 좀 오해를 풀고 싶은데, 이 사주 명리하고 타로 상담은 다릅니다. 이제 오해가 아닌 오해가 좀 있어요. 사주 상담을 하러 오셔서 상대방 남자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이게 구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어요. 예, 타로 상담은 그 순간에 어떤 상대방의 속마음이라던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는 점술의 부분이고요. 육교처럼 점술의 부분이죠.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운과, 타로 마스터의 기운과, 그리고 점을 치러 온 사람의 기운을 가지고, 물론 타로 안에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점술의 영향이지만 규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주는 다릅니다.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월 일시 관법에 의해서 고서에서는 보통 연과 월을 중심으로 했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일주를 중심으로 하는데, 물론 시도 중요합니다. 사주 여덟 글자를 모두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주 팔자라는 거는 그 여덟 글자 안에 하늘과 땅의 기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지장간이라고 하는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 지장간을 공부를 하셔야만 사주는 정확한 부분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운도 보셔야 돼요. 대운은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운이 아니라 10년씩 그 사람의 대운수 나이에 따라서 10년씩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 운이 바뀔 때마다, 대운이 바뀔 때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리고 환경도 바뀌어요. 네, 크게 환경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대운은 이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1년 1년씩 바뀌는 거를 세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대운 안에는 10년 동안의 세운이 있겠죠. 그 세운을 저희가 연초에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죠. 상담비를 이제 몇만 원씩 내고, 비싸게는 몇십만 원씩 내시고, 토정비결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세운을 보러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운 안에는 또 월이 있겠죠. 12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주는 입춘부터 보통 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시는 술사분들마다 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저는 우선은 입춘부터 다음 절기에 입춘까지를 다룹니다. 2월 5일부터 보통 입춘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윤달이라고 하는 또 4년마다 돌아오는 또 보이지 않는 윤달이 한 달이 또 끼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일진이라는 걸 올립니다. 예, 일진은 매일매일 달라지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무척 중요하게 봅니다. 시간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달라지죠. 지금 현대처럼 1시간씩 달라지는 건 아니고 2시간씩 잡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마리 동물에 대입을 해서 보통 보고요. 점심시간을 오시라고 하고, 밤에 주무시는 시간 12시 근처, 옛날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뒀었고요. 예, 지금은 동경시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반까지를 기준으로 자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와 점술 부분은 달라요. 사주는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주는 그냥 바코드예요. 태어났을 때 기준이죠.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잘랐을 때 저희가 어머니로부터 분리가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 바코드가 바로
사주명식입니다. 물건 샀을 때 저희 바코드 찍잖아요. 그 바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세요라고 달고 들어가는 바코드예요. 그 바코드에서 출발은 하지만 바코드를 가진 사람이 모두 바코드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고. 또한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남한도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을 거고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특히 점성술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단위에 태어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위도 경도에 따라서 단 일본 한 시간? 뭐 요런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어센던트라고 하는 상승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릅니다. 조상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네, 하지만 큰 맥락은 같아요. 왜냐하면 사주 명식이니까 바코드로 달고 태어난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도 그래요. 상담받으러 오시면서 사주를 봐주시는 사주 상담사분들이 너무 고압적이고 너무 뻣뻣하고 또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냐 도사인 척을 해서 그 꼴이 너무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말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라고 고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술사분들은 좋은 분들도 많아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요 정도의 레벨이면요. 이 정도의 레벨에 비슷한 부류의 술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모든 사주 명식을 저한테 맞는 분들이 오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 풀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잘 푸는 게 아니라 제가 풀수 있는 사주 명식을 가진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정도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 성장에 맞춰서 더 어려운 사주 명식이 들어올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안이라고 하는 호를 걸고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계세요. 남자 여자 없습니다. 예, 명리 공부하는데 남자 여자 이런 구별 없어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운 공부는 무조건 남자만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명리 공부할 수 있을 있고 직장 다니면서 할수 있고 실제로 숨은 고수분들 중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본업을 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 실력을 갖추신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지리산이나 계룡산이나 이런 산에 숨었다고 해서 도사가 아니고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스마트 도사들이 많아요. 스스로 도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몰래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기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만 원만 받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본인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높게 잡으시는 도사님들, 술사님들께 가격 흥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가격대로 하실 수 없다면 더 낮은 가격대로 본인에게 맞는 인연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에게 맞는 술사를 찾아가세요. 그 사람이 하는 성향, 그 사람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돈을 추구하는 술사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왔을 때그 사람이 무엇이 힘들어서 왔는지를 짚어주고 치료해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연월일시 관법에 의해서 그 사건들을 맞추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술사도 있을 거예요. 나의 능력이 뛰어나니 나는 이 정도로 맞췄다라고 하는 거를 과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맞추는 거는 별로 못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보다는 사실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난 부분을 해석을 해주는 거에서 그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는 술사의 개인적인 재량입니다. 좀 괴리감이 느껴지죠. 학문과 술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점사를 보시는 분들과 학문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최근에 점을 줄이고 사주의 영역을 좀 더 많이 두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저도 사주만 보고 있습니다. 사주 상담만 하고 있고요. 간을 보신다거나 혹은 맛보기식으로 사주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보시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정말 삶이 힘들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벌써 6월이 지금 이제 시작되었고요. 이제 망종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제가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네, 힘드신 분들, 오늘 신묘일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와닿는데, 강한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강하게 올려보기보다는 강한 기운을 빼시고 조금 힘을 빼고 내려놓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인생은 강하게 애쓴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순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얼마나 더 잘 이 인생이라는 것을 잘 버무려서 나아갈 수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것이 명리라고 생각해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